다리 부시고. Again, doing it again. Hi guys, okay. Welcome back to my channel. So today we're finally what? Welcome back to my channel. Halloween is over. 성정적이야. 미안해. Anyway, so today is on November 9th and we are finally doing Q&A video because I have reached over 1500 subscribers and thank you so much guys for that. And today we finally got our nails done. So let's just begin with showing you guys off those nails and then we got our Chipotle. So we're gonna be eating this while we answer the questions that you guys asked us. So let me shake this first. Shake it off.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Yum yum. Alright, the first one. 생활비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걸로 사용하시나요? 네. 네. 네? 네. 네, 저도 네.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말해야 돼요? 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얼마인지도 궁금해하셔? 어. 대략 700에서 900. 응? 450에서 500 사이? 나도 저는 450불 460불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50만원? 근데 저 메릴랜드에서 젬마랑 저는 메릴랜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정도로 살만했어. 풍족했지. 맞지? 풍족했지 우리. 나도 한국에서 3-4만원으로 풍족했어. 너무 그래, 쇼핑도 다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랬는데 여기로 오니까 일단 도시의 물값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값. 조금 높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윙크. 엄마 듣고 있지? and then next one. So MCPHS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학금 받고 가셨는지 궁금해요. 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나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뭐 미국인들한테 주는 것만큼은 당연히 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어느 대학보다는 아주 많이 줍니다. 응. This is a lot of questions. So 보통 미국 약대들은 2년에 prerequisites를 끝내고 PK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하는 early assurance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경우이신가요? 0+6 프로그램이죠. 저희는 후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약대를 들어가는 그건데 티켓 안 봐도 되고 미국에 아마 10개요. 한 1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4개 정도 내고 그중에서 저희는 MCP로 온 겁니다. Early Assurance 이시라면 본과에 들어가기 전 유지해야 하는 GPA라든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나중에 졸업하고 이제 정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으면 최소 3.5는 넘어요. 그렇지만 require 하는 거는? require 하는 거는 fail만 안 하면 되지 않나? require 하는 거는 아마 2.7로 알고 있어요. MCPHS의 좋은 점 몇 가지만 말해주세요. 학교가 작아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다리도 안 아프고 모든 걸 한 빌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 장학금을 많이 주죠. 그리고 Colleges of Fenway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섯 대학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우리 학교 그 다음에 Emmanuel Simmons Wentworth Messard 이렇게 다섯 개가 이제 Colleges of Fenway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데도 MCP가 아니라 이매뉴얼이죠. 지금 이 기숙사도 이매뉴얼. 다음. 아, 그게 좋은 건 끝이에요? 아,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한국인이 많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지. 족보 있긴 있지. 있어서. 네 번째, MCPHS에 한국인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계속 많은 유학원들에서 이 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던데 유학원을 통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유학원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점은 확실히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원을 통해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학원의 좋은 점은 그냥 해야 되는 거를 대신 해준다는 거? 그리고 그게 좀 편하지. 우리 학교만 어플라이 할 거면 굳이 맞아. 다른데 뭐 되게 여러 군데 할 거면 그래도 도움은 되는데
딱히 저는 유학은 굳이 나는 MCPHS에 입학하고 싶은 고3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장단점, 수업이 어려운 학생이 보충할 수 있는 수업이나 튜터링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아까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은 너무 작다는 거. 어 인정. 너무 저희가 작아. 캠퍼스가 없어요. 캠퍼스가 없고 그냥 건물이 두 개야. 메인 건물이 하나랑 아주 조그만 서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서브 건물은 정말 그냥 오피스 걸로 많이 쓰이고 거기서 보통 많은 수업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로망이나 그런 꿈꾸는 그런 게 넓은 잔디밭과 뭐 스포츠 있고 내 로망 막 스포츠 있고 막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막 공책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하셨다면 MCPHS는 당신을 위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게 하고 싶으시면 옆에 시몬스도 아주 잔디밭이 있고요. 여기 임마누엘도 임마누엘도 잔디밭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월티스 맞아. 아니면 하버드도 잔디밭이 아주 크게 있어요. 하버드는? 그럼 뭐 네 그렇다고요. 아 장점에서 아까 얘기를 안 했던 게 이 보스턴 롱우드 메디컬 에리아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병원들이나 병원.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뭐 5학년, 6학년 때 로테이션 할 때 그런 인턴십을 구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첫터 8번 가면 캠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약학 그 관련된 회사라고 그랬나? 그런 오르게니제이션이 한 200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외국으로 약대를 가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영상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많지만 딱 세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못하는데 IELTS 시험 쳐서 가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어느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IELTS 토플 같은 거. 근데 처음엔 엄청 힘들 거예요. 근데 뭐 라이팅 그런 헬프 센터 이런 데도 있고 이것저것 교수들이 헬프 세션 있어서. 근데 약간 이게 IELTS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자체만 하면 성적은 잘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미국 와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상 영어나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 연습이나 이런 거를 먼저 많이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약대를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약대를 다니는 게 나을까요? 근데 진짜 나중에 졸업하고 뭘 할지에 대해 그거에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정말 그냥 제약회사 이런 거면 솔직히 한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막 정말 pharmacist 되고 싶으면 연봉도 그렇고 리스펙 해주는 것도 그렇고 한국보다 훨씬 미국이다. 아니면 차라리 공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한국에서 쭉 공부를 해본 사람은 한국 약대가 더 잘 맞을 거고 약간 국제학교나 약간 외국인 학교나 유학했던 사람은 여기로 오는 게 그냥 이렇게 그게 편할 것 같아. 커리큘럼이 비슷하니까. 어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죠. 전부 얘기한 건 좀 약간 preference나 그런 curriculum wise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예리어 얘기한 거는 future다. 그렇지. After graduation, when you think about it,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저가 생각했을 때도 만약에 약사를 하고 싶으신 거라면 외국에서 가시는 게 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대우가 좋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약사를 생각하게 된 이유 자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고 parental leave를 굉장히 막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약사 자체가 일단 막 수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수 당할 일도 없고 네. 그래서 아, 그런 거 있잖아. 의사가 처방권을 줬는데 약사가 사인 못하면 약 못 주지. 근데 내가 왕이야. 그렇지. 내가 의사보다 왕이야.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의사가 줬어요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야 하니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더 나아. 아니 그러니까 외국이 조금 더 그중에서도 미국이나 캐나다가 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약대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시나요? 지금 1학년 때는 정말 제너럴하게 일반 과목 정말 화학, 생물학, 수학, 뭐, 라이팅? 그냥
정말 영어 클래스 그냥 영어로 그냥 에세이 쓰고 책 읽고 디스커션 하고 이런 거 있고 또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오럴 커뮤니케이션 인 헬스케어? 그건데 그거는 매주 약학 이름 시험 보고요. 약간 페이션트 어떻게 대하는지 인터뷰 연습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또 연습하고 약 때 힘든 점 지금이라도 전공을 바꾸고 싶다면 바꾼다면 하고 싶은 전공은? 나 어제 파봤잖아. 저는 원래 그 마취과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어제 아영이 룸메가 프리메드를 하는 앤데 걔가 저랑 제가 하고 싶었던 마취과 의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 어떤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프리메드로 바꿀까 굳이 바꾸면 나는 내가 전에 하고 싶었던 바이오테크놀로지 하고 싶어. Oh, it was so sour. 그래서 진짜 마취과? 나는 만약에 바꿔가 정말 약간 너무 힘들면 나는 솔직히 치대로 바꿀 생각도 있어. 근데 바꾸려면 언제 바꿔야지? 2년 2학년 전에 바꿔. 그냥 최대한 빨리 바꿔야겠. 고민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과가 아니고요. 저는 이과가 아니고 전 문과예요. 저는 근데 왜 약대 왔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네. 유학생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비자에 의존하고 있는 유학생의 시민으로서 비자의 노예로서 저한테는 솔직히 많은 초이스가 있진 않았어요. 일단 in first place 그런 초이스는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시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과는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문과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학을 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학교도 두 개를 넣고 그랬는데도 이제 정말 갈림길에 서 있다가 저의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약대로 들어온 거죠. 근데 문과는 한국에서도 할 거 없어. 오, 저는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로 가겠지만 저는 그냥 약대에서 제 뼈를 묻으려고요. 그렇게 너무 묻혔고 땅 속에. 미국 대학 재밌어요? 난 나름. 왜 만족하지 못해? 저는 한국 대학을 가고 싶어요. 저도요. 미쳤나봐. 왜? 왜? 거 가면 뭐? 왜 싫어? 왜 싫어? 왜? 한국이 지겨워. 아 한국 왜 지겨운지 설명 좀 해줘. 너의 배경을. 오래 살았으니까. 그립지 않아? 그립고 정겹고 항상 보고 싶고. 예리오 얘는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식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산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겹대요. 그럼요. 너는 한국 대학 어때? 나는 약간 동경의 그거야. 약간 되게 막 가기 힘들고 약간 좀 갈 되게 대학은 많아. 인정. 그냥 인서울이 아닐 뿐이야. 약간 그치. 약간 좀 캠퍼스 라이프 있고 약간 이런 데가 좀. 아니,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MT? 좀. MT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막 MT가 뭐에 약점인 줄 알아? 멤버십 트레이닝. 먹고 토하고. 룹스. 그런 곳이야. 가고 싶어? 약간 이런 거. 우리는 대학생이어도 나이가 안 돼서 술 못 마시잖아. 근데 한국에선 그냥 나가면은 싼 가격에 맛있는 맞아,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약간 이런 좋은 분위기? 근데 그 맨날 하면 지겹지. 우리처럼 가끔 나가는 게 더 정겹고 더 좋을 약간 그런 과 막 축제 대학교 축제 나 그거 너무 가보고 싶어. 대학교 축제 우리 축제 뭐 매주 하잖아. 응 우리가 안 가잖아. 우리 무슨 축제를 해. 야 월드 시리즈가 우리 코앞에서 했어. 너 한국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학교 축제가 아니잖아. 비싸고 바이오 전날에 하고 우리 프리 푸드 먹었잖아. 카지노 나이 가가지고 맞아 주시다 그랬잖아. 카메라가 제가 충전 안 해놔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대신에 예리엘 핸드폰으로 다시 찍겠습니다. 대학원을 해외에서 졸업하면 해외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게 취업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으면 더 그렇죠. 아, 맞아. 그렇죠. 이게 더 많은 another level. 그렇죠. This is a random question, but it says, how long have you guys been friends? 2 months. For real? If you think about it, 어? 2 months? 야, 2 months? 우리 만난 지 2months밖에 안 됐어. 약간 20년 된 거 같아. Okay, so we've been friends for 2 months since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Which so, is September. Which is September. So we've been friends. I mean, Claire, me, Yeriel have been friends for 2 months. And Gemma and I have been friends for 3 years. 4 years. This is our 4th year. Oh. Yeah. That's crazy. 와, 야, 두 달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네 달. 나도. 저거는 네 달. Oh, crazy. 같이 살았어, 같이 살면. 유학 간다고 하셨을 때 주변 친척분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가는구나. 가는구나. 왜냐면 우리는 나온 주변에 다 유학 가니까. 나는 약간 아유 어린 것이 엄마 아빠 품 떠나서 성대모사네.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5년 전이라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5년이요. 나는 5년 전. 교환학생으로 간 게 처음 시작이긴 했는데 그때는 뭐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1년 잘 갔다 와 이거였죠. 미국 하면 미국 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뭐 엄마 아빠 등골 빠지겠구나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자유롭고 쉽고 재밌나요? 그거는 한데, 정말 큰 착각이야. 정말 않고, 정말 않고. 너무 아니 근데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막 아 페일했어, 디 맞았어, 뭐 프로젝트 있어 막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런 게 브이로그엔 안 나왔어. 우리 브이로그에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잖아. 근데 정말 실상은 그 미텀 브이로그의 10배로 미치나? 아 근데 2배 정도로 미치나?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 윗학년들에 비하면. 그렇지. 아직 1학년이니까. 그냥 미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새로울 수는 있어요. 처음 오면. 그러니까 자유롭긴 해. 어디가? 도대체? 그냥 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약간 그 라이딩이나 뭐 그런 조그마한 클래스에서 뭐 이렇게 쌤이 말하면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말을 하잖아. 아 그거에 대한 이래요, 그거에 대한 그래요. 질문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뭔가 하이스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하이스쿨 자체가 좀 약간 뭐 계속 말을 하지. 계속 말을 하게 하고 클래스 파티시페이션 포인트가 있고 약간 교수에 따라 다른 점이 있기도 한데. 굳이 말하자면 고등학교였을 때가 더 많다. 조금 더 토론 수업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더 자유롭고 쉽고 재밌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쉽진 않아. 자유롭기는 자유롭다? 많이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 To some extent. 사람마다 달라. 맞아. To some extent depends on person. 그렇지만 더 쉽고 더 재밌진 않다. 공부하는 게 다 똑같죠. 선입견이다. 그렇지. 공부하는 거 정말 다 똑같은 것 같고 정말 미국이 더 쉽고 막 약간 이런 그래 약간 하이스쿨 뮤지컬 보면은 막 방학 때다가 막 종이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노래 부르고 막 잘못된 것들이야. 맞아. 아 다음 퀘스천은 악센트 없는 영어 하는 법. 근데 사람마다 악센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없네. 정말 어떻게 시작하냐가 달라. 맞아. 진짜. We literally still have accents to some extent. To some extent. 아, to some extent. 저도 아직까지 막 아 뭐 제가 막 유학을 엄청나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정말 모르는 단어가 많고 이거는 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디다가 액센트를 줘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단어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미국인 아니면 원어민처럼 fluent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끊김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해야 돼. 한국말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전 Q&A에서도 말을 한 건데 전 교환학생을 처음 갔었던 그곳이 저 혼자 아시안이었고 한국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는 교환학생 단체에서 못하게 막았어. 나는 K-POP도 들으면 안 됐었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 안 됐었어. 제대로 갔네. 그렇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했었고 살기 위해서 배우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내 미국 친구들의 액센트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 중요하지. 그렇지.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자기의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처음에 미국에 오신다면 아니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fluent하고 끊기지 않는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연습하는 거 많이 일부러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좋은 연습인 것 같아. 한국이 제일 생각날 때는? 음식. 어? 인정. 음식. 매운 거. 그리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다. 대중교통. 아, 너 모르겠구나. 잼마 평택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맨날 놀려요. 평택 사람인데 이완아. Anyone who lives in 평택, comment down below. Gemma's gonna visit you. 경기도, basically 경기도. all of you guys are neighbors. 아! 어떻게 나갔어? 신용만 했어. 뭐였지 근데 질문이? 한국 제일 생각날 때. 아 그리고 되게 좋다. 하이스쿨 때는 뭐 발리볼 했거나 뭐 밴드나 뭐 NHS나 뭐 이런 그런 액티비티 엑스트라 활동이 끝나고 딱 나왔는데 그 다른 애들 뭐 부모님이나 뭐 형 이렇게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유 뭐 우리 딸 우리 아들 수고했어 이러고 데려갈 때 나만 혼자 이렇게 터벅터벅 남겨져가지고 우버를 타거나 홈스테이 원래 터벅터벅했잖아. 진짜? 경기도인데요? 릴렉스. 저는 잼마랑 정말 그 동감을 하는 게 가족들이 내 곁에 있지 않을 때 근데 다른 애들은 같이 가족들이랑 뭐 이런 것도 하고 참여도 하고 뭘 하면 보러 오고 이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을 때 그럴 때 좀 약간 많이 생각이 나고 저는 강아지 생각났대. 나도 하루 얘랑 저랑 둘 다 강아지 타투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 삐코트 같이 나와. 이렇게 돌아가 내 팔을 이렇게 돌려. 아! 이게 뭐야? 저는 제 팔을 나 미안하다 했지. 저는 제 타투하는 영상을 밑에 박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언급해주세요. 명성이 언니가 연세대 다니는 명성이 언니가 이름 언급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약대 나와서 뭐해요? 약대 나와서 할 것 많지. 할 거 진짜 많아.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맞아.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제약회사 들어가는 게 내 최종 목표? 목표야. 너는? 나는 기구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그럼 기구 W 어? 아 몰라. 아, 그것도 몰라. 진짜. 야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지. 아무튼 그럼 기구야. 네 저도 기구가 목표인데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기구 이름은 WHO입니다. 야 너 그거 하려고 하는데 너가 그걸 몰라 이래서 그런 거. 몰랐잖아. 몰랐잖아. WHO를 누가 몰라. 아무튼 저는 장난이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꿈이 제가 WHO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typical Korean.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사가 그냥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로테이셔널 파마시스트를 하고 싶은데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약사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왜냐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좀 제 꿈을 이루고자 그래서 좀 다른 나라도 가서 이 나라에서도 약사를 해보고 저 나라에서도 약사를 해보고 약간 이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유학 온 거를 후회하십니까? 아니 내 글자 난 행복해. 왜냐면 내가 전 브이로그에서 누가 울던 거를 봤거든. 응? 그건 내가 누가 좀 죽고 싶다고 울던 거를 내가 본 거. 죽고 싶지. 되게 서럽게. 아니 근데 서럽게 안 울었어. 너 보지도 못했잖아. 동영상으로 봤지. 영상으로. 아 근데 그거는 내가 너무
갑자기 할 거를 다 정해놨는데 밀리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돼가지고 과부하가 온 거야. 이, 아니 나 지금도 밤마다. 그래. 나 지금도 그래. 지금 딱 플랜 다 짜놨거든? 이틀 밀렸어. 그러니까 플랜을 짜놓으면 안 돼. 밤마 누워서 너 언제 시작할 거야? 나 너 시작하면 야 그러다가 잔다? 그러다가 둘이 같이 자 그냥.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언제 시작하냐 맞아 맞아 밥만 먹고 하더라고 3시야 우리 일과야 그러다가 밥 먹고 졸리자 막 또 누워 아 6시에 시작하자 그러다가 또 잠이 들자 잠이 들면 막 8시 9시야 그러다가 아 또 해야지 이러다가 새벽까지 해 그러고 또 자 맨날 그거야 맞아 반보야 서로의 매드 인플루언스야 너는 유학 공부 후에? 약간 반반인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걸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걸 하라고 하지 말고 한국 학교를 쭉 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한국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네 오빠가 걸어온 그거를 하는 거지.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를 가는 거.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못해. 나는 내 머리에 총이 들어와도 못해. 총이 들어오면 할 거야? 맞아. 근데 진짜. 다시 가서 이거를 하라 못 하겠는데 또 한국을 가면 좀 나는 오하이오를 갔다가 교환학생을 끝내고 메릴랜드로 간 걸 후회해 왜? 야 왜? 나 만났잖아 여기 왔어도 만났었잖아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메릴랜드 안 왔었으면 아마 내 생각에 그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 갔을 거 정확해 맞아.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아, 그치, 그치. 넓게 봐. 너 그거에서 뭐 할 거야? 그렇지. 네가 제2의 반기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반기문 말고 나 강경화. 아 멋있지. 그럼 너도 하얀색 염색해. 머리 자르고 안경 쓰고 슈컷 하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메릴랜드로 가지만 않았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돈 걱정 없이 그냥 막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수능 보고 모든 이 내신 관리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셋 다 그 커리큘럼은 맞지 않아. 맞아.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얘는 한국에서 공부 잘했어. 근데 모르는 거지. 그건 중학교 때까지야. 고등학교 때. 근데 나도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 미안, 난 초3 때까지밖에 안 했어. 너는 초4 때부터 인터내셔널이었잖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끝나고 왔지.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한 거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반장이었어. 나 회장이었어. 아 근데 이런 애들이 꼭 반장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장. 맞아. 왜냐면 걔네 공부해야 돼서 그런 시간을 샤워라도 3학년 6반 개! 아무튼 결론은 셋 다 한국 가서 하라면 못한다 못한다 너무 힘들다 안 할 것 같아 놓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도 하기 싫어서는 그냥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미국에 있으면 좀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맞아 내가 쓰는 이 돈과 맞아. 그게 해야 되지 하게 만들지 우리를 졸업하고 나서도 미국에 계실 생각이신가요? 남을 수만 있다면야 남을 수만 있다면 졸업하지만 않는다면야 If you're watching this We're really a hardworking people 아 한국 가서 할 게 없어 우리 한국 가면 중졸이 나 중졸도 안 돼 나 초졸이야 나도 초졸이야 나 중졸인데 검고 봤지 초졸 검고를 왜 봤냐 너는 나 한국 때 갈 줄 알고 우리도 가서 검고 볼까? 갑자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만 안 좋게 나면 되지 그렇게 집을 주섬주섬 혹시 if you have 영주권 or 시민권 please contact us we prefer 시민권 아 아무튼 울지마 This was it for this Q&A video. Thank you for asking us all the questions and all these interesting questions that kept us, you know, interested for this Q&A video. And thank you guys again so much for 1,500 and more subscribers. And I hope there are more people subscribing this channel after this, you know, fun and interesting Q&A video.
So yeah, thank you, Yeriel and Gemma, and maybe Claire over here. I'll just, over here, I'm just gonna crop out a picture and then I just put it over there, and then she's just basically in spiritually with us right here. She's in church right now, so yeah. She's in church right now, so definitely, so basically she's spiritually with us right here. Hallelujah. Anyway, s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till the end, and make sure you don't forget to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what is it? Click the notification button and give us thumbs up. So yeah, see you in the next vlog. Bye. Thank you.